사람들은 항상 영감이 어디서 떠오르냐고 물어본다. 사실 나도 모른다. 뭘 그릴지 모르겠다. 빅토리아 시대를 그릴까? 무도회장에 초대받는 거야. 근데 여자가 슬퍼. 우선 작은 썸네일을 그려봐야겠다. 그리고 영원한 친구 핀터레스트를 돌아다닌다. 나는 1차, 2차 스케치 그리고 밸류를 한다. 하지만 믿지 못한다. 다시 한번 러브컬러를 한다.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다음 그림은 문제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패를 한다면 참 난혹하다. 그리고 실루엣을 딴다. 이 과정은 좀 까다롭다. 그리고 이게 끝난다면 이제 조금씩 천천히 디테일을 들어간다. 캐릭터를 그릴 때 눈이 정말 힘들다. 사실 캐릭터 얼굴은 정말 정말 그리고 싶지 않다. 이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때부터 마음의 안정기가 시작이 된다. 이 시간 동안은 즐겁게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라디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작느작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사물을 할 때는 그냥 상상해서 그리지 않고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본다. 이번에는 이 빅토리아 의자를 그리는 게 너무 즐거웠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향수 그리고 액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을 많이 했다. 자꾸 밥이 고민이 된다. 점심밥은 주로 김치볶음밥을 많이 먹는다. 과자는 요즘 사브레에 빠져 있다. 이 꽃의 양귀비 꽃이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죽음의 카페트를 그려야 된다. 이 강아지는 스케치보다 못난 것 같아서 내심 아쉽다. 마음속으로 아쉬워한다. 때때로 스케치만큼 똑같이 채색이 안 나올 때가 많다. 그리고 저 큰 액자는 뭘 그릴까 하다가 대충 숲을 그렸다. 개인적으로 꽃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저 카페트 위에 올려져 있는 반짝이는 뿌시라기들. 그리고 유리 구도가 마음에 든다. 이번에 영상을 좀 색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한번 솔직한 감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